안녕하세요. 타로뉴스 해미리조원 교수입니다. 구독자 여러분들, 잘 계셨습니까? 오늘은 2020년 11월 별자리별 타로 운세 여러분들께 들고 또 왔습니다. 정말로 이제 달이 이제 두달 남았죠. 11월과 12월이 남았고 유달리 남았다 소리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2020년이 그만큼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던 어떤 상황들이 많이 있어서 빨리 이해가 갔으면 하는 생각에서 남았다는 얘기를 유달리 좀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연말 정말로 이제 한 달 앞두고 한 달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여러분들이 별자리별 운세를 참고를 잘 하셔서 성장과 발전의 발판이 될수 있는 그런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달은 정말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이 되는 날이죠. 11월 3일. 정말 트럼프가 되느냐, 아니면 바이든이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 어떤 5년의 국제적인 정세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11월 3일 날좀 중요한 어떤 일이 있게 되는 거죠. 그날 재밌는 것이 수성이 이제 순행을 하게 정지되고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이 이제 제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그다음에는 11월 6일, 11월 9일. 요 이럴 때또 행성들이 대각을 보이고, 그다음에 10 그리고 계속 어떤 대립각의 형태로 사각, 대립각 이런 형태로 이번 달에는 각도를 많이 형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월 6일 날 토성과 수성이 이게 사각을 보이거든요. 그러면 스퀘어각이 되는데 스퀘어각은 긴장감을 주는 각도가 되어서 수성은 소식이고 토성은 뭔가 조금 기다림 있네 조금 또 아니면은 무서운 소식들 이런 게될수 있죠. 그런 일들에 대해서 11월 6일 날 돌려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11월 9일 날 금성과 화성이 대립각이 있어요. 그러면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화성은 투쟁의 별이기 때문에 우선 남녀의 사랑에 제일 먼저 사실은 금성과 화성이 관련이 있고 그다음에 아름다움과 약간 그런 투쟁적인 일과 관련이 있는 일들이 11월 9일 날 벌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11월 12일 날 목성과 명왕성의 컨정션이 있습니다. 합이라고 하는데요. 명왕성은 실제로 인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하지만 어쨌든 우리의 행성에서 보이는 별은 실제로 맞거든요.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명왕성은 정말로 약간 두려운 어떤 소식이 되게 되고 목성은 사업에 관한 소식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국제적인 정세와 관련된 금융, 계약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소식들이 이제 11월 15일 날 그런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계속 양자리에서 화성이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11월 14일 날 이제 정지가 되면서 화성이 다시 이제 순행을 하게 됩니다. 그게 양자리가 되죠. 그러면서 순행을 하게 된다고 보이고, 그다음에 11월 15일 날 금성과 명왕성이 사각을 이루게 됩니다. 금성은 사랑의 별이고 명왕성은 또 약간 두려움의 별이라서 그러면 사랑에 관한 두려운 사건들 이런 것들이 들려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11월 17일 날 수성과 천왕성의 대립각. 그러면 수성은 소식의 별이고 천왕성은 독특함의 별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그런 소식들, 메시지들 들려올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1월 19일 날 금성과 토성의 어떤 사각의 형태, 그러면 금성은 사랑이고 토성은 고달픔의 어떤 사랑의 별이라서 사랑의 어떤 고달픔, 그리고 아름다움의 고달픔, 이런 것과 관련된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우선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별자리들의 분포, 그 다음에 행성들의 어디 분포에 따라서 어느 지역의 사건의 영향력을 많이 미친다. 자, 이렇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역은 좀 덜하다라는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자, 어쨌든 사실은 우리 인간은, 우리는 하늘에서 온 사람들이죠. 우주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행성의 각도, 그들의 영향력에 따라서 우리가 많은 어떤 정말로 인생사, 울고 웃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자, 그러면 예를 들면 트럼프하고 지금 바이든이 선거하는 그날도 트럼프는 조금 아마 그게 뭡니까? 이 어세나고가 조금 복잡한 모양이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측하기가 조금 힘든다 하고 바이든은 예측이 많이 나와 있는 모양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 점성학자가 예측을 해서 뭐 영어로 내놓았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랑 힐러리랑 붙었을 때 미국에 있는 모든 점성학자들은 누가 된다 했냐면 힐러리가 된다고 했어요. 했는데 누가 됐습니까? 자, 트럼프가 돼버렸죠. 자, 그래서 그게 인도의 점성학자가 맞춰가지고 인도 점성학이 맞춘다 또 이렇게 되었다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럴 때 사실은 점성가들의 역량이 드러나게 되죠. 자, 그런데 점성학은 사실은 사주는 제가 공부를 하면은 2시간 텀을 두고 뭔가 있지만 점성학은 5분 10분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기를 상징하는 별이 틀려지기 때문에 병원에서 난 세대라 하더라도 조금 예측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점성학을 공부할수록 점성학도 정말로 여러 가지 사주로 치면 계파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나저나 이 사주나 저 사주나 이 점성학이나 저 점성학이나 우선은 어떤 학문입니까? 인간에 대한 예측을 상징하는 학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우선은 인간의 인생의 여정을 맞춰줘야 됩니다. 맞춰줘야 되고 두 번째로는 그가 어느 길로 가야 정말로 가는 길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저는 정답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부하는 쪽이 정답이라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운명을 잘 읽어드리고 거기에서 이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제시하는 것이 제가 공부하고 있는 점성학이나 사주나 타로나 모든 부분에서 임무와 소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유혹에 많이 빠집니다. 자, 그것이 사실은 신이 우리를 시험한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는 돈을 추구하면 안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여자를 추구하면 안 되는데, 자, 이 사람은 세속적인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는데, 근데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더 하고 싶고 그 다음에 더 멋져 보이죠. 그 일들은. 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 이 인간의 학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자, 오늘 저 혼자 또 해봅니다. 자, 그래서 자,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길을 읽고 계신 분 저한테 상담 요청을 하세요. 자, 그러면 친절히 저 해밀 유지원이 최선을 다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체적으로 행성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계속 설명을 드렸고요. 어쨌든 우리는 이 우주에,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같은 타로 뉴스에 같이 보고 있으므로 자, 우리는 어쩌면 인연의 끈이 깊죠. 자, 그래서 구독자 여러분들을, 별자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자, 운세를, 타로 운세를 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양자리부터 시작해 볼게요. 자, 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이번 주에는 제가 주간 운세 뽑는 식으로 이번 달에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순한 것이 가장 답이다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해보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 운세를 읽어드리는 게 오히려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주간 운세와 같이 여러분들께 뽑아서 운세를 일러드릴게요. 양자리부터 해서 자, 월간 운세. 2020년 11월 월간 별자리 운세. 자, 뽑도록 할게요. 양자리 분들 운세 뽑습니다. 자, 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자, 펜타클 4번 떴어요. 자, 그러면 양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뭔가를 지키고 보존하고 그리고 생각해 보고 내 것에 대해서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카드가 펜타클 4번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금전적인 일에 내가 생각할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내가 지킬 것에 대해서 약간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말하지 못하는 어떤 비밀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사에 대한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런데 펜타클 4번은 이 소녀가 앉아 있는 것처럼, 자, 대체적으로는 앉아서 지키는 작용이 강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변화를 주지 말고, 자, 그냥 지키고 있는 그런 어떤 총운의 카드가 떴다. 자, 그리고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하이지 프랙티스입니다. 자, 그러면 금전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또는 어떻게 할까? 투자를 할까? 문서를 할까? 아니면은 금전에 관해서 약간은 우리가 여성만의 비밀이 또한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에 관해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거고. 자, 그런데 이 카드는 금전에 관해서 특별한 뭐가 있는 게 아니다. 이익이 있거나 내지는 돈이 크게 불어나거나 그런 카드는 아니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될수 있으면 투자적인 면은 조금 보류하시고 어쨌든 두 가지를 가지고 금전적인 면에서 고민이나 생각할 것이 있다. 이번 주 총운을 보게 되면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직업운. 직업운으로 봤을 때는 펜타클 7번. 자, 그러니까 직업적인 면에서 어떤 것을 처리하거나 그리고 자격증을 따야 하거나 어떤 면에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어떤 것들이 직업적인 면에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생각이 드는 거고 미루고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거고 짚고 넘어가야 할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그가 이 연애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녀, 그를, 이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한다. 자, 그렇게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엠프러스기 때문에 괜찮다. 자, 그런데, 너무나 많은 것을 드시면 안 돼요. 이거는 약간 다이어트가 필요한 카드다. 자,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건강적인 면은,
여성분들이 혹시나 임신을 기다리고 계시면 임신 가능하다. 두 번째로는 너무 많은 것을 드시게 되면 살쪄. 알았겠죠?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다이어트가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고 이번 달에 좋은 점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를 주는 것, 열심히 하는 것, 에너지를 가지는 것 이런 거는 긍정적이다. 자, 부정적인 거는 새거예요. 이게 참 좀 조금 대치되는 건데 어쨌든 긍정적인 거는 내가 변화를 주고 움직이고 노력하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데 거기에 새롭게 약간 대두되는 것은 좋지는 않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러면 기존에 하던 것을 그대로 뭔가 사랑이든 일이든 그대로 마무리를 하거나 열정적으로 움직이거나 하는 거는 괜찮은데 새로운 것과 관련된 거는 좀 별로라고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네 개의 펜타클. 자, 그러면 지키고 보존하고 내 것을 챙기고 움직이기보다는 그대로 있는 것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자, 금전적인 면은 조금 고려해 보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체크하고 생각해보자 라는 카드가 뜨고요. 연애는 지키는 것, 뭔가에 대해서 지키고 있는 것.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다이어트를 좀 하는 것이 좋다. 자, 그리고 열정적으로 움직이자. 새 것은 좀 별로다. 아시겠죠? 양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황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총운과 자, 그 다음에 금전운과 직업운과 연애운과 자, 그리고 건강운과 좋은 점과 주의해야 할 점과 자, 그리고 한 장만 더 뽑아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의 상황이 어떠한가 이렇게 한 장만 더 추가해서 황소자리 분들은 뽑을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황소자리 분들 참고로 타로 카드에는 메이저 카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메이저 카드가 이번 달에 많이 떴어요. 자, 그러니까 황소자리 분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중요한 달일 거다라는 것이 우선은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러버 카드는 자, 초문으로 뜬 러버 카드는 주변의 관계성이 좋다. 사랑하는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좋다. 행복하다. 그래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것이 이번 달 운세로는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여러분 카드 관계성이 좋은 거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하던 대로 쭉 그대로 밀고 나가면 좋다. 자 그래서 뭔가 정보가 되든 아니면 움직이든 내가 가지고 이게 돈이 될 거야 라는 모습이든 원래 기존에 하던 그대로 쭉 밀고 나가게 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발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이번 달에 드는 생각은 사실은 두서가 없다라고 얘기해도 됩니다. 소드 페이지이기 때문에 업무적인 면도 완성되지 않았다. 그리고 아직 결정은 안 났어. 자, 그리고 정리는 좀 두서가 없어.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열심히 해야 해. 라는 생각으로 황소자리 분들은 임하시면 좋을 것 같다. 자, 직업이라는 거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것도 되지만 장사하시는 분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 자, 두서가 없으니 그냥 지금 드는 생각은 날려버리고 열심히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연애는 펜타클 5번이에요. 자,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약간 경제적인 면에서 조금 부담스럽다. 경제적인 면에서 그와 같이 하는 것이 좋은 것일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돈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사랑이 돈으로 약간은 생각되는
그런 기분이 드는 어떤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약간 힘을 주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비타민 아니면은 즙, 뭐 6개월이니까 생강, 뭐 생강즙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먹어주면 좋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건 주변 상황으로 제가 한장더 뽑았는데, 약간은 주변 상황이, 주변은 집 포함해서 다 포함입니다. 조금 내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상황이 있을 수 있다. 타워 카드가 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상치 못하는 어떤 상황이 11월 달에는 있을 수 있다. 대변화. 약간 그런 변화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번 달에 좋은 점은 재회나 부활이나 다시 거론되는 것들, 그리고 멀리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부정적인 거는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꽁해가 있는 것이 이건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그리고 템퍼런스는 1이 내면 되는데, 자, 그러면 이렇게 될것 같아요. 뭔가 직접 만나서 나를 보여주고 대화하고 그런 것들이 긍정적이다. 이거 소식이나 문자나 메일 이런 거는 어쩌면 별로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해외에서 오는 소식도 별로일 수도 있다. 자, 그렇게 해석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황소자리 분들은 총운으로 보게 되면 러버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 주변의 관계성,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좋은 마음을 나누는 것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자, 거기에 자, 금전적인 거는 지금 하던 대로 쭉 밀고 나가라.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는 지금 두서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은 조금 멀리 두고 행동으로 열심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연애는 경제적인 것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다. 건강은 조금 약물적인 거. 자, 몸을 힘을 주는 것들, 그런 것들을 먹을 필요가 있다. 주변 환경으로는 조금 변화가 들어와 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좋은 점은 어떤 재회나 부활이나 옛날 게 좋은 거고, 자, 그리고 나쁜 점은 해외에서 오는 것, 두 번째로는 직접 만나서 뭔가 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우리 황소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쌍둥이 자리가 되죠.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컵서리가 떴습니다. 자, 그러면 뭔가 축하한다는 뜻이거든요. 자, 그러면, 자, 11월 달에는 뭔가 감정의 교류로 여성들끼리 감정적인 교류로 뭔가 축하하고 감정을 나누고, 그런 것이 굉장히 좋은, 긍정적이다. 그래서 컵서리는 주변의 사람들과 같이 하고 행복해하고 감정적으로 교류하고 축하하고 그런 것들에 굉장히 긍정적인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금전운은 헐밋입니다. 자, 그러면 금전적인 면에서는 사실은 활발한 움직임이 있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 등불을 켜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교육이나 내지는 자, 공부나 정보나 이런 것과 관련된 어떤 금전운이 있는 거고, 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정보는 깜깜합니다. 이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약간 정지돼 있는 깊이가 있는 그런 어떤 금전운이다. 활달한 금전운과는 관련 좀 멀다. 자,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컵 7번입니다. 나 어떻게 하지? 뭘 하지? 7개의 생각을 하면서
뭘 선택해야 될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면서 진정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한 달이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남자가 뭔가를 기다리는 운이죠. 그래서 남성이 어떤 것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는 그런 운이다. 그러면은 여성이 기다리는 것도 되고, 여성의 어떤 뭔가 처분이나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될수 있다. 자, 그래서 연애는 어떤 남자가 기다리는 것에 관한 운이다. 이렇게 보이고, 건강은 괜찮아요. 소드가 뜨기 때문에 건강적인 면에서 확인되어서 명확하게 됐어 하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자, 이번 주에 주변 환경은 법률적인 것에 대해서 냉정하게 뭔가 지켜보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하는, 그리고 계산적으로 해봐야 하는 그런 어떤 환경이, 주변 환경이 있을 것 같고요. 자, 거기에, 이번 달에 가진 뭔가 문, 불안함, 자, 그런 거, 그게 긍정이라고 하니까, 11월 달에 나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어떤 그런 불안함에 대해서 여러분들, 좋은 게될 거라 하니까 너무 불안해하거나 우울해하거나, 그렇게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당당해야 합니다. 우선은, 내가 스파이가 될 수도 있는 카드죠. 소드 7번은. 내가 당당해야 하고, 자, 두 번째로는 조심해야 할 것은 주변에 사람을 좀 조심해야 돼요. 내 것을 보고 있거나, 나의 어떤 지식들, 그리고 그런 것을 훔쳐보고 있거나, 자,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 쌍둥이 자리 분들은 이번에는 문 카드와 헐밋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 마이너 카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럴 때는 큰 사건보다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다 보면 한 달이 잘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컵3는 여성들끼리 교류하고 건배하고 행복해하고 자, 그런 카드가 총운으로 떴고요. 자, 금전적인 면에서 투자는 안 돼. 자, 그리고 거기에서 연구나 공부나 이런 쪽에서 지출이나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7개의 생각이 많아.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다. 연애는 그녀가 기다리고 있다. 자, 그리고 건강은 명확하게 확인된다. 자, 그 다음에 자, 주변 환경은 저스티스라고 명확한 어떤 판단력이 요구되는 상황에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좋은 점은 문. 달 보고 기도하는 거죠. 첫 번째. 문이기 때문에 달 보고 기도하는 달빛 기도들 좋은 거고, 두 번째는 좀 감정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강화시키는 게 좋은 거고, 세 번째는 이 두려움을 잘 극복하면 좋은 일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는 당당하여라. 두 번째는 니거 보고 있다, 누가. 요거, 자, 쌍둥이 자리 분들, 운세, 이번 달 운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개자리 분들입니다. 개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개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 펜타클이 나왔어요. 정지입니다. 이번 달. 자, 청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 펜타클이죠. 그러면은 뭔가 정지된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어떤 것의 정체, 정지, 지연, 기다림, 자, 그리고 약간 지침을 의미하는 카드가 펜타클 나이트가 떴어요. 자, 그래서
마음은 같은데 열정적이어야 하는데 자 정지가 되어서 조금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 카드는 근데 분명히 와요. 올 것은 옵니다. 자 그리고 할 것은 될 것은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월드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생각한 만큼 세상을 돈을 벌 수 있다. 생각을 이룰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하면은 대체적으로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생각하는 월드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마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 누가 나한테 칼 줬단 말이지. 자 그래서 직업의 면에서 뭐가 됐든 간에 어떤 면에서 마음의 상처를 어쩌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개자리 분들 먼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자 펜타클 2죠. 이게 양다리입니다. 자 그래서 연애는 어떻게 할까 이쪽 저쪽을 재보는 거 두 번째로 이 사람이 맞는가 저 사람이 맞는가 생각해 보는 것 그건 아주 나쁜 짓이지만 그래서 양다리를 긁힐 수 있는 어떤 카드입니다. 자 그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컵 8번은 우선은 뭔가 고개를 숙이고 떠나는 모습이죠. 자 그래서 감정적인 것을 다 잘 다스려야 하고 자 두 번째로는 요 다 컵이잖아요. 그럼 술을 조심해야 됩니다. 술을 음료를 조심하자. 그래서 감정적인 거를 잘 다스려야 하고 자 음료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이고 어쨌든 주변 환경은 됐습니다. 끝납니다. 자 그래서 그게 직업이 되든 뭔가 이사가 되든 뭐가 되든지 간에 어떤 끝과 마주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기다림입니다. 자, 분명히 기다리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기다려라. 이번 주에는, 이번 달에는. 자, 그 다음에 나쁜 점이 에이스 펜타클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달에는 실질적인 투자가 들어가면 계좌리 분들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제안도 돈이 크게 된다는 제안도 안 좋아요. 자, 그러니까 약간은 될 것 같은 뭔가 부자가 될 것 같은 투자하면 될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유혹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나이트 펜타클 자 그러면 오지 않는다 정지된다 지연된다 자 그런 어떤 카드가 뜯고요. 자 거기에 월드 카드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내가 원하는 어떤 성과 이룰 수 있다. 직업적인 면에는 마음이 아플 수 있다. 연애는 이중성 자, 그 다음에 건강은 뭡니까? 우울증. 자, 거기다가 자, 음료, 술 이런 건 좀 조심하고 나는 뭔가 끝남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이번 달에 좋은 점은 기다림. 자, 나쁜 점은 큰돈. 이상하게 될 것 같은 큰 것들 이런 것이 유혹입니다요. 아시겠죠? 자, 계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자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사자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9개의 펜타클입니다. 자 그러면 여성이 돈 사이에서 공작새와 같이 있는 모습이죠. 자 그러면 변화보다는 현실적인 안정 속에서 많은 돈 속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으로 자 보이죠. 자 그러니까
금전에 관해서는 걱정이 없고, 근데 현실적인 면에서 외로움, 자, 그리고 좀 투자를 해볼까? 요런 거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금전적인 것은 운은 괜찮은데, 어쨌든 자신의 어떤 삶에 대해서 약간 생각해보고 돌아보는 그런 어떤 카드가 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 봤을 때는 스트렝스 카드. 자, 그러면 내가 한 것만큼, 노력한 것만큼, 생각하는 것만큼, 될 거야 하는 것만큼, 어떤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메이저 카드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전적인 면에서 내가 열일, 열노력하다 보면 긍정적인 결과를 낼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기다려야 함이 있고,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하나를 두고 하나를 더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직업적인 면에서 약간 두 가지를 가지고 어떻게 할까라는 고민을 할 수도 있는 그런 카드가 자, 직업적인 면에서 떴어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컵 6번입니다. 여자가 컵세개 사이에서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6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긍정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자, 거기에서 컵 사이에 있는 6이기 때문에 6은 마음, 동심 이런 것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알던 사람과 관련 연애 그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요. 동창생, 이런 사람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 사자자리 분들은 풀. 자, 그러면 새로운 환경과 뭔가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행을 하게 되거나, 새로 뭔가 시작하는 어떤 환경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이번 달에 좋은 점은 변화를 하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변화를 하고 여행을 혹시 갈수 있으면 좀 가고, 자, 그래서 새로운 환경과 약간 마주하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근데 희한하게 또 체리어트는, 이게 또 부정이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참또 그렇습니다요. 그래서, 자, 새로운 환경과 마주하거나 변화를 주는 것은 좋으나, 요것이 문제점 자리에 나왔기 때문에 약간 주변의 사항을 좀 살피고 가셔야 돼요. 내가 잃을 거야 하는 거는 어쩌면 아닐 수도 있어. 자, 그래서 이거는 저돌적이고 전투적이고 빠르게 뭔가를 변화를 주는 것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변 사람들과 같이 나누면서 잘 판단하는 것이 이번 달에는 사자자리 분들은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9개의 펜타클. 그렇기 때문에 어떻다. 뭔가 현실적인 안정을 생각하는 그런 카드가 이번 주에 총운으로 떴고요. 이번 달에.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금전운은 내가 하는 것만큼 된다. 자, 그리고 직업운은 두 가지에 대한 생각이 있을 수 있다. 연애는 긍정적이다. 자, 건강은 괜찮다. 자, 새로운 환경과 마주할 것이다. 자, 그리고 변화를 줄 것이다. 자, 그리고 주변과 잘 조율해서 새로운 것과 마주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사자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처녀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처녀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자, 펜타클 3입니다. 자, 그러면 전문가 카드입니다. 자, 이번 달에 우리 처녀자리 분들은
전문적인 일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가 어디 가서 뭘 배우든 누구한테 뭘 일을 시키든 전부 다 전문성과 관련이 있게 되고 나 또한 어떤 전문적인 어떤 자격을 갖추면서 굉장히 성숙해져 가는 그런 어떤 카드로 보입니다. 그래서 펜타클 3는 또한 여기에서는 그렇지만 팀워크의 카드거든요.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성숙하고 숙련되고 그런 환경 속으로 총운으로 나아간다. 자,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썬 카드가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 카드가 떴으므로 금전적인 환경은 쾌긍정적이다. 자, 그래서 긍정적이고 대체적으로 모든 일이 마무리가 잘 될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거기에 직업적인 거는 소드 9번이 떴거든요. 자, 그러면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정말로 잘 될 수 있을까? 합격할 수 있을까? 취업할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내가 이 일을 잘 해낼 수 있을까? 등 굉장히 고민이 많으면서 아마 뒤돌아보는 그런 어떤 직업적인 눈이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는 자, 연애는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의 소식을 기다리거나 그가 어떻게 할지 기다리거나 뭔가 기다림을 상징하는 카드가 연애운에 떴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지먼트는 부활을 의미하게 되죠.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고 회복이나 잘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나는 킹 완즈. 그러니까 완즈 킹이니까 권력, 힘, 그리고 힘 있는 남자, 그런 남자와 마주하게 될 것이다 합니다. 지식적으로 완성된 사람, 이런 사람과 이번에는 주변 환경으로 아마 마주할 것이다. 그는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고집이 있고 그리고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컵3죠. 자, 그러면 여성들과의 교류, 감정적인 만족 이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완즈7이죠. 그래서 너무 용쓰고 애쓰고 또는 갑작스럽게 뭘 하고 이런 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같이 나누고 힘쓰고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참고하세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전문가, 자, 금전운은 좋다. 자, 직업적인 면에는 조금 염려와 걱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연애는 기다림.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회복. 자, 그리고 환경은 큰 파워. 이런 거와 연관이 있고요. 자, 그리고 좋은 점은 감정을 같이 나누라. 부정적인 거는 나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갑작스러운 거는 하지 마라. 아시겠죠? 자, 자녀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천칭자리 분들 있잖아요. 전부 다 메이저 카드입니다. 이런 일이.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요거 빼고는 딱 요 두 개 빼고는 메이저가 그냥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천칭자리 분들은 이번 달에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우리 천칭자리 여러분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면 매지션 카드가 떴거든요. 그러면은 갑작스럽게 뭔가 이루어진다. 자, 그리고 해결된다. 자, 그리고 남한테 내가 뭔가를 보이게 된다. 나를 드러낸다. 이루어진다. 요런 거 다 된다. 자, 그래서 매지션은 마법사잖아요. 자, 그러면 마법적인 일. 자, 그리고 멋진 사람. 자, 그리고 나를 보여주는 것이 잘함.
이런 것들이 다 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된다. 자, 그 다음에 금전운으로는 내가 힘써서 하는 만큼 된다. 자, 완전 9번이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향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힘쓰면서 용쓰면서 하는 것이 그만큼 잘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 여튼 노동력에 노동력을 어떻게 한 만큼 뭔가 성과가 있다. 금전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하이지 프랙티스거든요. 그러면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냉정하게 판단해 본다. 자, 그리고 내 내면에 진정한 답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 자, 그래서 나의 어떤 직업적인 정답을 찾아서 이번 달에는 고민해 본다라는 카드고요. 자, 연애는 열정을 가진 그가 다가온답니다. 자,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뭔가 다가오는 어떤 사람이 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열정적인 남성의 어떤 대시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자, 건강은 엠프러스 카드라서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나 임신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신 가능하고요. 자, 그 다음에 앉아 있어서 많이 먹어서 살쪄를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리고 이번 달에 우리 천칭짜리 구독자분들은 약간 불안한 환경에 맞닥뜨릴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뭔가 불안해. 자, 맞닥뜨리지만 좋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약간 불안한 안미를 할 수 없음, 조금 우울한 감, 이런 것과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좋은 점은, 우울하고 연구하고 기피하고, 자, 그리고 내 내면을 보고, 자, 그런 것들이 긍정이라고 하네요. 자, 부정적인 거는 너무 계산하고 신중하게 움직이고, 그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하고, 자, 그렇게 움직이는 거는 좋은 게 아니야. 현실적으로 판단하고, 그런 거는 좋은 게 아니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매지션 카드. 자, 그래서 갑자기 이루어지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는 내가 뭔가 노력하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건, 내 내면으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는, 사랑에는 열정을 다해 움직이는 그, 자, 그리고, 건강은 괜찮다, 좋다. 자, 그리고 조금 다이어트가 필요하다. 자, 그리고 우울하고 뭔가 약간 두려움이 긍정적인 작용이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너무 현실적이고 이렇게 될 거야 하는 계산적인 판단은 좀 아니다. 아시겠죠? 자, 천칭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정갈다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정갈자리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총운으로 보게 되면 템퍼런스 카드가 뜨거든요. 그러면은 조금 장거리를 바라는 뜻이에요. 멀리 봐라. 자, 그리고 소통하라. 내 마음을 전하라. 그리고 해외와도 관련이 있다. 조금 기다려야 해. 등 조금 먼 곳을 생각하면서 소통하는 거고. 그리고 템퍼런스 카드 안에는 절제라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음료나 술이나 아니면은 조금 내가 중독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절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그래서 소통, 절제, 기다림, 그리고 해외와 관련 있는 것, 그런 것에
카드가 총운으로 뜨고요. 자, 그 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 금전적인 면에서 컵2입니다. 그러면은 동업의 제안이라든지 어떤 제안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제안은 긍정적이에요. 긍정적인데 컵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뭔가 금전적인 걸로 완전히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컵2는 제한적인 의미가 강한 그런 금전운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내가 원래 예상했던 대로, 예측했던 대로, 내가 연구하는 대로 뭔가 열심히 움직이면서 그대로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엄청 노력하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연애는 남자분이, 멋진 남자분이 나에게 다가오거나, 자, 그래서 다가오거나 어쨌든 진전이 있는 카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자, 체리어트 카드는 메이저 카드가 되죠. 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연애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약간 확실하게 약간 변화가 있는, 그가 나의 삶에 들어오는 어떤 그런 형태로 보인다. 자, 그리고 건강운은 괜찮아요. 크게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주변 환경은 약간은 돈이 없는 사람들, 돈이 없거나 금전적인 걱정을 하거나 그런 사람들과 약간은 마주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좋은 점이 쏟아오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내가 적당한 선에서 약간 손해를 보거나 잃어버리는 것이 어쩌면 긍정적일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경직된 것들, 경직된 남자들, 국가에서 오는 것들, 그런 것들이 조금 부정적이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너무나 경직된 사고는 썩 좋은 것이 아니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어쨌든 템퍼런스 카드, 몽고 세우는 소식, 여행, 소통, 자, 그리고 대화가 되는 것, 조금 기다려야 하는 것, 그런 것과 관련이 있게 되고요. 투자는 컵투 카드, 자, 그러면 투자는 제한이 있을 수 있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빠르게 뭔가 진행하고 이동하는 거고요. 자, 그 연애는 그가 삶 속으로 들어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고, 자, 약간 금전적인 문제와 마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손해를 보는 것이 긍정이다. 자, 그리고 부정적인 거는 너무나 내가 가진 생각을 고집하는 것, 자, 경직된 것, 그리고 조금 억압적인 것, 이런 것들은 부정적이다. 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갈자리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사수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조 5번이에요. 뭔가 다섯 명이서 경쟁하고 열심히 하고 시끄럽고 변화를 주고, 자, 그래서 와글와글 조금 시끄러운 어떤 모습의 카드가 보인다. 자, 그래서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론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하여튼 그런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 약간은 조금 시끄러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완조 5번은 짝대기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열정적인 노력을 상징하긴 하나 조금 시끄럽고 구설이 있을 수도 있고, 자, 그래도 동료와 친구들과 주변 사람들과 굉장히 열심히 뭔가를 노력해야 되는 그런 모습의 카드가 총운으로 떴다. 이렇게 보이고, 자, 금전적인 면에서는 컵 10번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의 만족, 자, 백합 요거 백조 가족끼리 행복해야죠. 그래서 가족의 만족, 감정의 만족. 그래서 금전적인 면에서는 상당히 성과가 있는 그런 한 달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직업적인 면에서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자, 어떤 남자, 사람, 이런 사람이 자, 이거 어떻게 하겠노? 해볼래? 이렇게 하는 어떤 제한적인 요소가 이번 달에는 직업적인 면에서는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자, 사랑은 여자가 뭔가 고민하는 거죠. 자, 자기 것을 가지고 자기 정말로 이게 이익이 되는가? 아니면은 자, 가정이란 삶이란 이런 것에 대해서 여성분이 뭔가 고민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다. 그래서 펜타클은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어떤 사랑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아마 그런 생각을 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건강은 괜찮아요. 자 괜찮은데 이것 또한 임신 카드입니다. 자 컵에서 이게 고기가 나오죠. 그래서 어쨌든 건강으로는 임신이 가능한 카드다. 이렇게 보이고요. 뭐 다른 아픔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주에 우리 사수자리 분들은 좋은 것이 승리죠. 그래서 뭔가 승리하는 환경과 마주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어떤 분위기에서 있을 것 같고 자 마지막 어떤 경쟁 속에서는 좋은 어떤 경쟁의 환경에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좋은 환경에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좋은 점은 펜타클 10개입니다. 자 가정의 행복이고 이번 달에 가정의 행복이고 모든 면에서 금전적인 성과나 행복한 어떤 결말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자 안 좋은 점은 노력을 다 해야 해 열심히 해야 해 끝까지 가봐야 해 라는 어떤 자세로 좀 끝까지 노력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초우는 어쨌든 완주 5번 뭔가 열심히 노력하고 토론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형태 자 그 다음에 금전은 성과가 좋다 직업적인 제안 자 애정은 여성이 어떤 거에 대한 고민하고 있다 자 건강은 크게 걱정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뭔가 승리하는 환경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돈 10개를 가진 어떤 행복한 일이 지금 있을 것 같고 자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어쩌면 이번 달에는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자 사수자리 분들 운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염소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참고로 염소자리 분들도 엄청 메이저 카드가 많이 나왔어요. 자, 이게 이상하게 아까 뽑았던 그대로 지금 다 나왔는데 자, 염소자리 분들은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하는 카드가 총운으로 떴어요.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는 뜻은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가지고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는 카드다. 자, 그래서 이 카드는 내실을 기하면서 다음에 일을 준비하라는 카드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달에 뭔가를 판단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래서 내실을 기하면서 다음을 생각하면서 다음을 기약하라, 생각하라, 계획을 세워라 하는 카드가 초문에 뜨고요. 자, 그 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스트렝스 카드. 자, 그러니까 뭔가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서 거기에 대한 성과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책임지고 노력하고 그다음에 될 거야 하는 용기로 계속 밀어붙임으로 해서 어떤 금전적인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다. 카드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자, 그다음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매지션 어떤 새로운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 특별한 상황이 갑자기 일어나게 된다. 자, 그래서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좋은 어떤 상황에 자, 뭔가 마주하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연애는 약간 걱정이 돼요. 걱정이나 고민이나 심란함. 그래서 생각이 많은 그런 연애 운이 이번 달에는 염소자리 분들에게 보인다. 자,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건강은 괜찮아요.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다음에 이번 달에는 우리 염소자리 분들 굉장히 생각이 많을 것 같아. 자, 그래서
7개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생각이 많은 뭘 할까? 어떻게 할까? 라는 어떤 생각이 많은 게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속에서 뭘 하셔야 하냐면 두 가지를 봐라. 자, 그래서 지금 하는 거를 하면서 뭔가 또 다른 거 내가 호기심이 가거나 저거 괜찮겠다 하는 거를 멈추지 말고 그대로 조금 실행을 해서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다림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 기다림이 벨로라고 하죠. 그래서 그게 사람을 기다리든 직업을 기다리든 뭔가를 기다리든 어쨌든 그 기다림이 이번에는 좋은 건 아니에요. 자, 참고하세요. 그래서 총운으로 보게 되면 완저투. 자, 그래서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한다. 금전은 내가 한 것만큼 성과물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매지션 카드. 직업적인 면에서는 어떤 특별한 변화, 자, 그다음 갑작스러운 변화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자, 연애는 조금 생각이 많아진다. 자, 그 다음에 건강은 괜찮다. 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환경.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생각들. 그리고 새로운 곳에 대한 어떤 호기심에 대한 어떤 실행. 이런 것이 이번 달에는 필요하다. 자, 그리고 막연한 기다림은 좋은 것이 아니다. 자, 염소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물병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해석 들어갈게요. 자, 초운으로 보게 되면 썬 카드가 떴어요. 자, 그래서 아이 둘이서 뭔가 태양을 마주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태양빛은 붙이고 꽃밭에 앉아서 행복해하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물병자리 분들은 이번 달 좋다. 자, 긍정적이다. 모든 면에서 좋다. 자, 그래서 모든 어떤 상황이 잘 처리될 것이다. 라는 카드가 썬 카드가 떴고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문서와 자 그리고 위에서 오는 것과 약간 관련이 있다. 힘 있는 파워 있는 그런 어떤 서류 그리고 그런 어떤 에너지 그 다음에 그런 쪽에서 오는 소식들 이런 것과 관련이 있으면서 금전적인 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직업적인 면에서는 여성과 교류하면서 컵을 들었기 때문에 여성과 어떤 교류 생각 이런 속에서 행복한 어떤 직업운을 의미하게 된다. 그래서 여성들과 관련된 업종들 그 다음에 여성과 같이 하는 것들 그런 면에서 긍정적인 어떤 결론을 의미하게 된다. 직업적인 면에서. 자, 그 다음에 연애는 펜타클3입니다. 자, 그러면은 연애는 같은 어떤 뭔가 업종에 있거나 동아리에 있거나 자 같은 어떤 공간에 있거나 자 그러하면서 연애의 어떤 시초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요렇게 보면은 연애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건강이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건강에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포기를 해버리시고 희망적인 부분만 바라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감정적인 상처를 의미하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건강적인 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부정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보이고 자, 그리고 새로운 어떤 제안의 환경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감정적인 제안 그러면서 수용해야 되는 수용하면 좋은 어떤 그런 어떤 환경에 마주하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실은 이번에는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물병자리 분들은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내가 가진 어떤 생각들, 에너지들, 그
그다음에 나의 것들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마시고 그대로 밀고 나가자. 그다음에 부정적인 거는 너무 두려워하는 것들, 우울해하는 것들, 그다음에 슬픈 것들, 슬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부정입니다. 자, 그래서 마음을 똑똑하게 먹고, 자, 그리고 단디 먹고, 경상도 말로, 자, 확실하게 그렇게 좀 선명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자, 잘될 거야, 알죠? 잘될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잘 됩니다. 자, 그래서 썬 카드는 이번 달에는 물병자리 분들은 밝음, 전체적으로 밝음으로 분명히 될 거예요. 자,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는 투자에 대한 소식, 문서 그런 게 있고요. 자, 그리고 직업적인 면에서는 축하할 일, 연애는 같은 장소나 공간에 있는 사람, 건강이 조금 상처받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어떤 수용해야 할 좋은 것들과 마주할 수 있다. 자, 그리고 끝까지 하는 에너지가 중요하다. 너무 두려워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시겠죠? 자, 물병자리 분들 운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세 뽑기 들어갈게요. 이런 물고기 자리 분들 좀 이상합니다. 큰일 났어요. 펜타클 10번은 좋은데 다른 거는 다 안에는 이상해요.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운수 해석 들어갈게요. 자, 처음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10번 이거는 돈도 많고 좋은 건데 이 안에가 이상하게 썩안 좋아서 좀 그러네요. 자, 펜타클 10번은 어쨌든 금전의 만족, 그리고 가정의 만족, 3대가 만족하는 것, 지구 위에 저렇게 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명의 나무에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상당히 좋은 어떤 긍정적인 결과를 말해주는데, 이 안에가 별로예요. 자, 그래서 처운은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변화가 많더라도 나중에 생각해보면 이런 결과를 낼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좌절하지 마세요, 물고기 자리 분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자, 투자는 우선은 안 됩니다. 안 되고, 약간은, 조금, 이건 도둑놈 카드거든요. 그래서, 금전의 지출, 소비, 그다음에 투자, 그리고 내돈 관리, 이런 것을 조금 이번 달에는 철저하게 할 필요가 있다, 물고기 자리 분들. 자, 그다음에 거기에,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고민한다는데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직업적인 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할까 저걸 할까 고민하는데 판단할 시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연애가 이게 진짜 좀 별로예요. 자, 연애는 마음의 상처를 받을 수 있다. 자, 누가 상처를 주노? 자, 누가 되든 약간 서로 상처를 줄수 있기 때문에 사랑의 상처를 받지 않게 조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 다음에 건강은 타워 카드입니다. 자, 그럼 우선은 사고를 조금 조심해야 되고, 건강이 이럴 거야 했는데 다른 방향성이 될수 있어요. 자, 그래서 건강에 타워 카드가 뜰 때는 운전 조심하고, 자, 그리고 조금 산에 혼자 가거나 뭔가 먼 곳에 혼자 가는 것도 조금 별로예요. 다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은 조심해야 되고, 자, 그다음에 자, 위험한 짓은 될수 있으면 좀안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건강적인 면에서는. 자, 그다음에 이번 달에 뭔가 답답한 환경, 내가 겪어야만 하는 사건들, 그런 것들과 약간 마주하게 될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요. 이번 달에 좋은 점은 컵 4번. 그래서 내키지 않고, 자, 그렇지만 그런 제안을 받아봐도 좋다. 자, 근데 부정적인 거는 내가 너무 감추는 것, 그 자리에 있고자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부정적인 작용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뭔가 답답함이 있는 어떤 전체적으로 제가 이 운을 살펴보면 묵고기 자리 분들은 답답함이 있거든요. 자, 그래도 펜타클 10번이 떴기 때문에 분명히 잘 해결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약간 상처받고 답답하더라도 마지막까지 가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임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다. 이렇게 보여요. 자, 그래서 송운으로 보게 되면 펜타클 10번, 자, 금전적인 성과, 내가 바라는 성과를 이룰 수 있다고, 거기에 금전적인 면에서는 뭔가 손해보는 게 없나 체크할 필요가 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한다. 자, 그리고 사랑은 마음이 아플 수 있다. 건강은 위험한 것은 조금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약간은 뭔가 답답한 환경, 자, 그래서 하기 싫은 환경과 마주할 수 있는데, 자, 그래도 변화를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자, 물고기 자리 분들, 제가, 자, 총운으로 여러분들께 전부 다 11월 달 운세로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자, 구독자 여러분들, 자, 별자리별 운세, 물고기 자리에서, 장자리에서 물고기 자리까지, 자, 구독자 여러분께 우선은 뽑아드렸고요. 자, 11월도 건강하고 행복하고 좋은 일 많은 한 달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